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실전이네요. 점수도 중요하지만 틀린 거는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 타 학원은 점수가 어떻게 되냐면 최저 7개, 최저. 그 최대 36개까지 나왔네요. 최저 7개, 최대 36개. 참 극과 극을 달리네요, 점수가. 당연한 거죠, 이거? 노력 여하에 따라.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부터 이제 9월 달부터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들 축구 보셨죠? 한일전 끝까지 최선을 다하잖아요. 집중력을 딱 지키면서. 그러면 붙는 거예요. 저거는 적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자, 해설 들어갑니다. 참 프린트가 성의 있게 해놨네요. 이런 학원 없어요. 성의 있게 차려지 않았어요, 이거? 자, 1번 대답도 안 하지 또. 괜찮아요, 대답 안 해도. 자, 1번. 항상 5개네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5개.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본세. 본세에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럼 취득세는, 등록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죠?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둘 다 붙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 양도세도 농어촌 특별세네요. 완전 왕기초, 이름, 세목을 아는 거. 그럼 농어촌 특별세가 안 붙는 세금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 몇 번? 3번 아니에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이거 항상 부가세는 부동산 관련 두 개예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이고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에 재교육 받으러 간다. 교육세. 재교육 받아서 종놈이 되네요. 나는 종놈은 싫어요. 양놈으로 가네요. 1월달에 한 거잖아요, 이거. 참 문제가 쉽네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가산세. 가산세는 뭐야? 세금에 가산한다. 세목이 되는 거죠? 좀 칠판 한번 보세요. 자, 머릿속으로 좀 이제 밖으로 조금씩 나와야 돼요. 자, 취등록면허세는 뭐다?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 다음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자, 그 다음 양도소득세도 뭐다? 신고하는 세금.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하고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죠. 자, 그럼 신고를 이행 안 하면 뭐가 붙나요? 가산세. 이해도 뭐가 붙어요? 이행 안 하면 가산세. 이해는 뭐가 붙어요? 결정에서 고지서가 날라오죠. 연체하면은 뭐가 붙어요? 가산금. 이해는 세가 붙잖아요.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가산세. 잘하는 거 나와요. 그래서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고 그랬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로 항상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신고, 납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럼 신고는 몇 프로예요? 무신고하면 20, 과소는 10,
사기부정은 40. 그리고 납부는 하루하루부터 가죠? 1일. 어떻게 돼요? 만원당. 3원. 그럼 이에는 뭐가 있어요? 특징이. 무한대로 막 붙어가면 안 되잖아요. 한도가 있다. 체납된 세액의 몇 프로를 한도로 한다? 75%. 한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한도가 있다고요. 75%는 신고가 아니라 납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자, 과소 몇 프로? 10%. 사기 부정. 부정은 몇 프로? 40% 맞네요. 그 다음 가산세는 가산세가 뭐가 되는 해당 세액에 뭐가 된다? 세목. 세목이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를 신고 납부 안 하면 이 가산세는 뭐가 된다? 취득세가 되는 거예요. 세목. 자, 그 다음 5번. 자, 3번. 국세 지방세 모두 수정신고. 적게 신고하면 수정신고. 무신고하면 기한호 신고서를 뭐다? 제출만 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경감받습니다. 이건 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한호 신고 언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요? 언제까지?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네들이 날짜에 따라서 1개월 이내에는 50%를 깎아주고 1개월, 6개월 이내에는 20% 프로를 깎은 고지서를 우리들에게 보내줘요. 그럼 우리는 보내주면 그거에 따라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경감받을 수 있다. 맞는지만. 자, 그 다음 4번. 본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부가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가산세는 어디에만 붙는 거예요? 본세에만. 본세에만 붙는 거라고. 이 파풀떼기 이 녀석은 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는 붙어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신고 세부담이 너무 크므로. 그럼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 이해잖아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75%를 한도로 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네. 신고를 뭘로 고쳐야 돼요? 납부. 이렇게. 그래서 이 신고불성시 아니라 납부는 지방세만 쓰는 거예요. 국세는 안 써요. 국세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장짜리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거. 그 한 장짜리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점수가 좀 나오죠. 2번에 신고를 뭘로 고치라고요? 납부. 자, 그 다음 3번.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재산세, 종부세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거?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거 당해세라 그래요. 따라가는 것도. 그래서 뭔 뜻이에요 이거? 피담보된 채권과 저당권 등이죠? 피담보된 채권과 당해세가 경합을 벌였을 때 항상 당해세는 우선 배당받는 조세죠? 항상 우선하는 조세입니다.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그럼 우선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가 답이에요.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뭐다? 신고하는 세금이라고요. 이 신고하는 세금은 뭐다? 설정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겠죠? 한 장짜리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우선하는 세금은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우선하지 않은 세금은 신고하는 세금이 답이고. 그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피담보된 나왔잖아 이거. 공매득이면서 그 조세와 피담보된 채권이 경험을 벌였을 때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
뭐가 답이다? 취등록면허세. 양도세가 답이네요? 몇 번이에요, 답이? 1번. 나머지는 다 당일세잖아요. 재산세, 종부세, 재산세의 지방기획세. 같이 가니까. 그 지역자원실세도 재산세에 병기되어 날라오는 세금이네요. 참 쉽네요, 문제가. 그죠, 요거? 이렇게. 자, 4번으로 들어가죠. 자, 4번은 뭐를 물어보는 거다, 이제. 성립, 확정식. 이번에 지문제 가면 지문이 길어져요. 자, 나왔네,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두 녀석은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양도소득세도 뭐다?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라고는 출제가 안 돼요. 소득세. 확정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세라고 나오면 확정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에. 그럼 이 본세에 뭐를 알아야 돼? 본세에 성립시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시기와 뭐다? 확정시기. 딱 한 장짜리로 다 정리 끝났잖아요.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 성립하나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단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종부세는 선택할 수 있죠? 종부세는 선택하면 어디로 갈까요?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 다음 소득세는 확정신고. 1년에 1년 어떤 단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발송주예요. 신고하는 순간 세금은 확정시켜줘요. 자, 4번. 1. 소득세. 소득이 발생할 때 틀렸잖아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고 엔드 신고. 뒤에는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원칙이 뭐다?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그러나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래서 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네요. 5번 출제된 거예요. 2번은 5번 출제된 거라고요. 종부세. 이 종부세를 알아야 부자 대열에 끼죠. 나머지는 다 틀렸네. 자, 취득세는 어쩌고 저쩌고. 취득할 때 성립하고 60일 때문에 틀렸잖아요. 60일은 신고기한이에요. 신고기한과 성립시기 헷갈리면 안 되죠. 엔드 신고하는 때 확정되고 뒤에는 맞네요. 자, 4번. 등록면허세는 등으로 시작하잖아요. 등기등록하는 때 성립하고 확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립하고 그리고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신고가 있더라도 정부가 결정한다. 틀렸죠? 신고를 아니했을 때가 정부가 결정합니다. 신고가 있다. 그러면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이렇게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재산세는 종부세와 똑같죠. 원칙이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취득할 때 틀렸네요. 엔드 신고. 재산세는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거죠. 또 재산세는 신고 안 하죠. 기다리면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2번이네요.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취득세로 들어갑니다. 설명 1. 취득세는 권한이 많은 자, 힘센 자가 걷어가는 특광도세다. 그리고 취득세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행위세. 행위세란 용어를 쓰고 또는 뭐라고 써요? 재화이. 이전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를 유통세란 용어로도 쓰네요. 이전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유통세.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행위세란 용어를 쓰네요. 자, 그 다음 2번. 아, 3번. 자, 취득세는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인세하면 안 되죠? 인세하면 안 돼. 왜 물세예요? 취득세는 법적으로 60일 이내에 걷게 돼 있죠? 합산하면 1년 걸려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단계 단계마다 물건을 보고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물세. 자, 그 다음 5번. 공부상 현황이 틀렸죠.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5번의 답은 몇 번? 4번.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죠.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단 공부를 따지는 것은 딱 하나 뭐밖에 없어요? 공부를 따지는 것은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라고요. 공부에 기록할 때 내는 세금이므로 읽는 순간 답이 4번이네요. 그 다음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과세하죠? 무슨 세율로? 등록면허세는 항상 기본이 되는 세율, 표준세율로. 표준세율이 뭐다?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에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쳐서 내는 세계예요. 등기 안 하더라도 합쳐서. 옛날에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2%. 등록세는 원인에 따라 다르죠? 합쳐서 낸다고요.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2%를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 기준세율. 자, 신축했다. 신축하면 무슨 등기 들어가요? 신축하면 무슨 등기 신청해요? 보존등기. 그럴 때 취득세 내고 가야죠? 몇 프로? 2%. 등록세는 몇 프로? 옛날에 0.8. 등기를 안 하더라도 몇 프로 내고 가야 돼? 2.8을 합쳐서 이렇게요. 자,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자, 이번에 전국적으로 약 수강생 접수 인원이 3만 명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수급 조절이 들어갑니다. 결국 시험이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막 붙여버리면 난리나요. 기득권 세력들이 수급 조절한다고요. 한 20%에서 30%만 붙여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신 분은 뭐다? 난이도가 없어요. 왜? 70점 맞기는 내거든요. 합격하신 분은 딱 나오면 알아요. 60몇 점, 70점 가만히 있어요. 어정쩡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어렵다, 난이도가 뭐 안 배운 게 나왔다. 안 배운 게 나와요, 항상. 그래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70점 정도 맞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20, 30%는 어려운 지문으로 전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는 아무나 붙는 게 아니야. 1년 동안 진짜 집중력을 갖고 주변 정리하고 열심히 하신 분만 붙는 세금이에요. 붙는 시험이라고요. 자, 들어가. 저기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럴 때는 웃네 또. 저는 어디 가도 이게 어제나 대구 경상도에서 넘어갔어요. 대구는 시끄러워 죽겠어. 근데 대전은 조용해서 또 좋아요. 다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고요. 내가 대구 가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래요.
그게 우스갯소리잖아요, 그거. 자, 그다음 몇 번으로 들어갑니까, 이제? 6번. 자, 6번은 뭐다 이제? 취득세, 납세 의무자. 개정법이 있네요. 1번.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것. 광업권, 어업권을 포함하죠? 광업권, 어업권 제외 틀렸잖아요. 광업권, 어업권을 포함합니다. 광어. 아, 길 가다가 골목길에 광어가 누워있으면 취득세 대상이에요. 제외한 틀렸네. 길 가다가 광어. 고등어는 대상이 아니. 깜짝 놀랐네. 자, 그 다음 2번. 뭐 포인트가 뭐다? 주체구조부와 가설한자가 등장하잖아요. 주체구조부와 가설한자가 등장하면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뭔 뜻이다? 건물과 함께. 즉 건물주가 납세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뭐다?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와 본다 헷갈리면 안 돼요.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번은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네. 설립시는 누구에게만 과세하나요? 법인에게만. 과점주주에게 과세하면 이중과세입니다. 그럼 설립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틀렸네요. 자, 넘어가죠. 4번. 4번은 간접취득이네. 지목변경 간접취득이죠. 증가한 가액은 뭘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간접취득. 근데 중요한 거는 간접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과세하죠. 몇 프로로 과세할까요? 간접취득은 2%. 등기는 과세 안 하는 거예요. 취득세에서 항상 간접취득은 2%로 과세해야 한다. 여섯 글자로 중과 기준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개정법이네요. 포인트가 뭐다? 부담부증이요. 개정법이에요. 부담부증이요. 증여잖아. 출신이 증여. 자,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증여해요. 대출을 끼고 채무 인수하는 조건으로 3억. 그럼 이 받은 자는 뭐다? 취득세를 내야죠. 10억에 대해서 받은 자는 10억을 받았잖아요. 그럼 채무는 갚을 거죠. 채무는 갚는 거니까 돈이 나가는 거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는. 그럼 채무를 뺀 7억은 뭐예요? 증여죠. 7억은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딱 나누면 답이네요.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니까 유상으로 취득하는 거.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니까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단 주의하자. 누구랑 부담부증여가 일어나요? 배우자 직계 존비소 간. 이렇게 나오면 채무는 인정을 안 합니다. 증여자가 3억을 뒤에서 갚아주므로. 그래서 가족 간에 일어났을 때는 원칙이 뭐다? 전체 공자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10억. 이렇게 해놓고 무슨 소리냐? 증명하죠? 증명하면 역시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위에 거랑 반대예요. 반대잖아요. 유상, 증여, 증여, 유상 이런 식으로. 증여.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유상과 증여를 정리해야 돼.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다르게 돌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유상으로 유상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이거 개정법이라고 그랬어요. 부담부 증여. 5번. 자, 7번으로 들어갑니다. 7번. 비과세네. 비과세죠? 1번. 1번이 뭐다? 임시건축물.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이렇게 잘하는 것도 가끔 나와요. 아, 길 가다 모델하우스가 보이죠? 모델하우스가 보이면 1년까지는 비과세. 1년 초과해서 서 있으면 과세. 이거 사회현상이잖아요. 아, 길 가다가 모델하우스 보면 1년까지는 비과세. 1년 초과하면 취득으로 본다. 초과해요?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요? 초과. 그럼 과세죠. 초과하는, 아니하는이 비과세예요. 이런 거를 상식이라고 그래요. 상식. 자, 그 다음 2번. 부부. 부부. 이거 뭐야? 839조. 이혼등을 해서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과세하죠.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특례세율이죠. 왜 2% 빼요? 재산분할. 옛날에 부부였을 때는 취득세 2% 냈잖아요. 재산분할한다고 또 2%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2% 낸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과세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 결국은 등기는 쳐야죠.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할 때 취득세만 내는 거예요. 재산분할. 절대 위자료와 달라요. 유자료는 유상 표준세율로 과세해요. 재산분할과 유자료는 둘 다 과세해요. 취득세를. 재산분할은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왜 빼? 옛날에 2% 낸 거니까. 위자료는 유상 표준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신탁법. 신탁법에 따른 신탁은 비과세잖아요. 근데 신탁법인데 옆에 뭐가 붙었어? 지위이전. 지위이전이 붙으면 위탁자가 바뀌었죠? 그럼 위탁자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주인에게는 과세한다.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비과세예요. 지위이전이 나오면 과세가 들어갑니다. 자, 4번. 자, 4번은 뭐다? 환매권 행사. 환매권은 뭐다?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니까 형식적이잖아.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비과세입니다. 법. 법에 의해서 수용해서 뺏어가죠. 일정 기간에 다시 취득하는 것은 비과세라고요. 법이잖아요. 이거.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환매권인데 개인간. 매도자, 매수자가 있죠. 개인 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한다고요. 개인 간의 환매는 매도자, 매수자죠. 2% 빼요. 왜 2% 빼? 옛날에 2% 낸 거니까. 근데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2% 뺀다는 얘기는 한쪽 등기만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두 개 나왔어요. 재산분할도 2%를 빼고 개인 간의 환매도 2%를 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5번.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나왔네 또. 공동주택의 개수. 공동주택의 개구멍. 비과세.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나왔잖아요. 아파트 나오면서. 공동주택의 개구멍에 비가 내린다. 비과세. 개수 9억이야. 단 조심하자. 대수선은 제외. 포함.
제외. 대수선은 과세하는 거예요. 4번이네요. 자, 그다음 8번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 과 저 8번. 이번에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립시기. 성립되는 취득시기. 취득세는 언제 성립합니까? 취득할 때 성립하죠? 취득시기. 취득일. 왜 취득시기가 성립해야 돼요? 60일 결정하려고. 딱 뭐만 정리하면 돼요, 이거는. 머릿속으로. 뭐만? 유상. 유상 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 이것만 정리하면 다 끝나잖아요. 유상은 몇 가지로 구분할까요? 취득일을. 딱 세 가지가 정리 딱 돼야 돼요. 하나는 뭐다? 취득일은 잔금 기준이죠? 사실상. 잔금 지급일. 잔금을 줘야 내 거죠. 사실상만 쓰는 거예요. 사실상. 왜 사실상을 쓴다고 그랬어요? 객관적이다. 잔금 지급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는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다섯 개. 다섯 개. 독수리 오형제. 다섯 개가 뭐다? 국, 수, 공, 판, 장.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경매, 판결문, 법인 장부에 의해서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언제나 사실상만 쓴다.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으면 분양대금 완납일. 속일 수가 없죠. 이거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 다음 나머지 다섯 개를 뺀 나머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개인간. 다섯 개를 뺀 나머지. 나머지는 무조건 뭐만 쓴다? 사실상을 절대로 안 써요. 계약상만 쓴다. 계약상. 이렇게. 절대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딱 원칙. 원칙. 왜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만 써요?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죠.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들고 어디로 가? 60일 이내에 지자체로 가서 계약서를 내밀어요. 그럼 거기서 취득일이 확정됩니다. 잔금 지급일. 하루 일찍 줬는데요. 인정 안 해요. 자, 그 다음 나왔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연부. 연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거. 연부는 이거 잘하는 거 나왔네. 연부. 연부는 취득일이 뭐예요? 사실상. 절대 계약상을 안 써요. 연부가 딱 들어가야 되고.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일이다. 왜 연부는 앞대가리가 사실상이 붙어요? 연부는 개인 거래는 이런 거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부금 줄 때마다 사실 확인이 되네요.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사연. 단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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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가 있어? 예외가 있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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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전에 뭐가 온다? 등기를 빨리 할 수 있죠. 등기 등록일이 있다면 뭐다? 등기 등록일이다. 이게 기본이에요. 취득일은.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 며칠? 9월 5일. 계약상은 9월 5일. 하루 일찍 줬어. 9월 4일. 그럼 2번을 물어보면 취득일은 언제다? 하루 일찍 줬잖아. 그냥 9월 5일이야. 단 1번을 물어보면 9월 4일이고 그냥 숫자가 막 왔다 갔다 그러.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등록일이에요. 자, 1번. 객관적. 객관적이죠? 객관적은 국수, 공판장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과로, 제외. 증여는 무상이죠? 증여는 잔금 지급일이 없잖아요.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
그러니까 제외했지 사실상에서. 자, 그 다음 개인 간 매매. 매매는 유상이죠. 개인은 무조건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전에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한 경우에도 개인은 무조건 범하였습니다. 계약상 사실상을 안 써요. 개인은 무조건 계약서만 인정해 준다고요. 그래도 정답은 몇 번밖에 없을까요? 2번밖에 없네. 2번.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 사실상이 올 수가 없슈.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잖아.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을 취득일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취득일은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30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개인 간에는 첫 번째 개, 두 번째도 개, 밑에도 개, 개 60마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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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렇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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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라고요. 자, 연부 나왔다. 연부는 무조건 뭐만 쓴다? 4연. 그래서 5번이 결론이네. 5번. 사실상 계약상 연부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에는 빠른 날 등기등록일.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밖에 없네요. 자, 9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 뭐예요? 네 글자로. 과세표준이 뭐냐고요? 취득가액.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자고요. 자, 이번에는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 뭐라고요? 취득 가액 가격을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우는 거예요? 과세 표준 결정 방법. 이것도 뭐만 딱 정리하면 끝나. 유상만 정리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과세표준 결정 방법도 몇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럼 취득가격을 어떻게 합니까? 신고해야죠. 60일 이내에. 그래서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을 뭘로 한다? 신고한다. 연부로 취득하면 무슨 금액을 신고해야 돼요? 연부 금액을 신고합니다. 그럼 신고하면 비교하죠?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뭐랑 비교해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뭐다? 큰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결정하잖아요. 이렇게. 단 비교 안 하는 게 뭐가 있어? 또 나왔네. 비교 안 하는 거. 사실상. 왜 사실상이 붙어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객관적인 거는 비교 안 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네요. 연부로 취득하면은 연부 금액을 그대로 쓰는 거고 몇 개가 있어요? 여섯 개. 여기는 그럼 날짜 따질 때는 다섯 개죠. 여기에다가 뭐가 추가돼? 검증.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래도 취득가액을 물어볼 때는 사실상을 써요. 단 날짜를 따질 때는 뭐다? 계약상을 쓰는 거예요. 검증은 날짜를 따질 때는 계약상. 왜? 개인간에 그러니까. 이거는 검증은 거래가액을 검증받으면 믿어줍니다. 그래서 원리가 뭐다? 여섯 개는 그대로.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9번. 1번. 취득 당시 가액 원칙 맞잖아요.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가 붙는 거고. 자, 2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자의 신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포인트는 뒤에 지문이죠. 적은 경우. 큰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는 시가 표준에. 자, 그 다음 3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이제 간주취득이잖아. 간주취득. 지목변경. 누차 이게 간고했잖아. 지목변경은 뭐를 과표로 한다? 증가한가요?
두 가지잖아요. 소요된 비용, 지목 변경은. 그래서 증가한 가액은 누구만 쓴다? 개인. 그러나 소요된 비용은 법인. 이렇게. 누가 지목 변경했나요? 법인.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니까 증가한 가액 못 써요. 소요된 비용입니다. 개인은 투기 목적으로 봐서 증가한 가액. 법인은 공급 목적으로 봐서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한다. 그래서 9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네요. 3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 4번. 4번은 건축 및 개수. 그래서 개수는 뭐다?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 맞죠? 괄호 조심해야 돼요. 신재축은 제외. 포함하면 큰일 나요. 신재축은 어디에서 제외한다는 질문이에요. 어디에서 제외? 증가한 가액에서. 그럼 신재축은 과세 표준이 뭐예요? 소요된 비용. 증가한 가액을 못 쓴다고요. 신재축은 소요된 비용. 왜 소요된 비용에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제외 괄호. 자, 그다음 5번 나왔다. 5번 나왔네요.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 검증은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맞잖아요. 검증.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밖에 없네요. 자, 10번.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지금 뭐 배웠어요? 과세표준 결정 방법을 배웠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뭐다? 과세표준 취득가액에 뭐를 알아야 돼요? 포함 여부. 포함한다, 제외한다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 보세요. 사실상 취득하면 이게 유상이잖아. 돈이 나가는 게 뭐다? 취득가액이죠. 그럼 이 취득가액은 뭐와 뭘로 나눈다 그랬어요? 직접 나간 돈, 직접 비용. 부대비용을 뭐라 그랬어요? 간접비용. 이 두 녀석을 합쳐서 뭐라 그러나요? 취득가액. 직접 나간 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간접비용. 포함한다, 제외한다. 다섯 번 출제됐어요, 이거.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그래서 지문을 길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제가. 다음은 이거를 반 정도로 출제해요. 전체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10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포함될 수 있는 거. 있는 거네, 있는 거. 외우면 안 돼요. 이해하고 끝내야 됩니다. 포인트가 건설. 건설할 때 자금 차입하죠? 그럼 이자, 금융비용은 원가에 무조건 포함하잖아요. 포함. 건설할 때 자금 빌려오잖아요. 이자. 당연히 포함해서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이건 상식이요. 상식. 건설할 때 자금, 이자는 포함한다. 상식이라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왜 포함해요? 법령에 따라 의무적. 의무적이니까 법에 따라 나갈 돈이잖아. 부담금. 나가는 거. 오. 자, 디귿은 왜 포함해요? 수수료. 중개보수죠? 취득에 필요한 거니까 나갈 돈이잖아요. 필요한 거니까 나갈 돈. 그 다음 리을은 왜 포함합니까? 당사자끼리 약정. 약정한 거니까 채무인수. 나갈 돈이죠? 약정한 거니까 나갈 돈이에요. 나가는 거. 나가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미음은 뭐다? 매각 차손. 손해난 거는 돈이 나간 거에 들어온 거예요. 나간 거. 손해난 건 없어졌잖아요. 당연히 오. 자, 비읍은 별표시 하세요. 이거 세 번 출제. 할부, 연부, 연체료는 누가 취득했다? 법인이. 법인은 장부로 증명하죠?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그러면 X예요. 개인은 장부로 증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법인이 취득했는지 개인이 취득했는지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나머지는 구분 없어요. 법인이니까 O. 자, C옷은 광고 선전비. 이거는 X 제외. 취득을 유한 게 아니라 판매를 유한 거니까 취득과 전혀 관련 없는 돈이 나가는 거죠. 판매를 유한 거니까 취득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 다음 이응. 이응 왜 제외합니까? 이응은 보상 성격이니까 취득과는 별개죠. 보상 성격이잖아요. 취득 성격이 아니잖아요. 보상은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X.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왜 제외합니까? 환급받으니까. 환급받으니까 제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전기가스는 왜 제외하나요? 이용. 이용 언제예요? 취득 후. 입주 가스 틀잖아요. 취득 후 돈 나가는 거는 X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뭐다?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 돈이 나가는 거는 뭐예요? 할인. 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죠? 근데 뭐예요? 할인 금액은 돈이 안 나가는 거죠. X. 할인. 된 금액이 취득가액이에요. 할인 금액은 X. 돈 안 나가는 거니까 할인액. 그럼 제가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비입까지는 포함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다음에는 섞어치기 만들어요. 이렇게. 몇 개? 여섯 개 쭉 이렇게 만들어. 뭐만 주의하면 된다? 법인이, 개인이, 할부, 연부, 연체료. 답이 여섯 개는 몇 번이에요? 4번. 4번. 10개까지 딱 했네. 타학원은 평균 30점이에요. 10개 풀었잖아요. 10점, 타학원 평균 30점. 최고 득점자는 80점 나왔어요. 10개를 놓고 봤을 때 타학원 20점 제일 적게 맞은 분, 제일 많이 맞은 분이 8개에서 9개까지 맞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11번. 뭐를 물어봐야지? 세율로 가야죠. 주택 신고가액 얼마? 8억. 주택이잖아요.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8억. 그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유상은 2%. 1번. 1번 뭐다? 매매. 8억짜리 주택을 샀다는 거잖아요. 이거 안 까먹는 거. 매매 안 까먹는 것도 나와요. 이렇게. 이거 안 까먹는 거잖아요. 이거 주택 돈 주고 샀을 때 일명 뭐다? 6. 99 초. 이거 주택 돈 주고 안 까먹는 거 이거.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면 까먹을 수가 없는 거죠. 6억까지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세 가지로. 안 까먹는 거. 그럼 1번은 얼마예요? 8억. 8억은 어디에 들어가? 6억 초과 9억 이하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2%잖아요. 6억까지는 하나.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 이거 지금 까먹은 거예요? 안 까먹은 거예요? 이런 거 까먹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 아파트 분양 광고 할 때, 아, 3억짜리 분양가보다. 아, 취득세만 1%구나. 6억, 9억 됐어요? 이거 안 까먹는 거. 까먹을 게 따로 있어요. 이렇게 안 까먹는 것도 가끔 나와요. 세법에서.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원인이 뭐예요? 상속. 8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원인이 상속일 때는 표준세율이 어떻게 돼요? 농지. 농지는 몇 프로? 2를 더하죠? 38. 38 광태. 왜? 왜는 2.8. 그럼 주택이잖아. 주택은 농지예요? 왜예요? 왜? 2.8. 천분비로 28. 이렇게. 표준세율.
자, 근데 줄봐요. 이렇게 하면 표준 세율이죠. 1을 더한 거니까. 근데 어떤 농지를 받아? 감면대상. 감면대상 농지를 상속받으면 2.3에서 1을 뺍니다. 0.3. 왜 1을 빼요? 농민이니까 감면해주겠다. 2% 깎아주겠답니다. 자, 그 다음 상속인데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아. 누가 받은 거예요? 무주택자가.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았어요. 집을 하나? 그럼 주택은 농지가 아니니까 2.8이잖아요. 그게 무주택자니까 뭐다? 2%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세율은 0.8%, 1000분의 8이 돼야 돼요. 농지가 아니므로. 이렇게 물어볼 때는 표준 세율. 요렇게 물어볼 때는 특례 세율이죠?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2% 빼는 거예요. 왜 2% 빼요? 농민이 받았으니까. 왜 2% 빼요? 무주택자가 상속받았으니까. 그래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배우자가 사망하죠? 그거를 상속받았을 때는 주택이 없을 때는 0.8만 주택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2% 빼준다고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밖에 없네요? 1000분의 3이 아니라 8이죠. 자, 그 다음 4번은 뭐예요? 증여. 누가 받았어? 개인. 이거 안 까먹는 거. 나야, 나. 3.5%. 이거 안 까먹는 거잖아. 살살 꼬셔서 증여받죠? 그럼 몇 프로 모아놔야 돼? 3.5. 나야, 나. 3.5. 단, 비영리가 받으면 2.8이고. 이거 안 까먹는 거잖아. 3.5를 모아놔야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35. 자, 그 다음, 그 다음 뭐다? 신종축. 이거 무슨 등기야? 보존등기, 원시. 보존등기 신청해야 되잖아, 이거. 아, 저, 세율은 원시로 봐요. 그럼 원시니까 뭘로 간다? 282. 2.8%. 신축, 중축, 늘어난 만큼 세율에서는 원시로 봐서 282.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12번. 자, 뭐를 물어보는 거야, 이제. 드디어 나왔다, 이제. 표준 세율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왜 빼요? 왜 빼냐고요? 에? 뺀다며, 왜 빼요? 옛날에 2% 낸 거니까. 옛날에 2% 낸 거니까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므로 2%를 빼는 거예요. 자, 1번. 무슨 등기? 환매 등기, 매도자 매수자 나왔다. 환매, 내 것을 내가 다시 취득했죠? 또 2%를 내는 게 아니야. 옛날에 2% 냈잖아. 2% 뺀다. 이유는 옛날에 2% 낸 거니까. 환매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취득이므로. 자, 그 다음 2번 나왔다. 지대로 나왔죠? 1가구 1주택. 감면 대상 농지는 2% 빼는 거예요. 왜 빼? 감면 농민. 상속 무주택자 2% 빼줘요. 어려우니까 2%. 자, 나왔다. 계속 무슨 취득이에요? 무슨 취득? 간접 취득이잖아요. 개수는 두 가지죠. 가액 증가. 가액 증가를 물어볼 때는 2%. 그러나 면적 증가 조심해야 돼요. 면적 증가는 중축 표준 세율로 갑니다. 2.8%. 그래서 가액 증가는 2%, 면적 증가는 중축으로서 원시로 보죠. 2.8. 달라요. 그래서 계수는 2% 빼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면적이 증가되지 아니야. 그럼 뭐야? 가액 증가는 몇 프로만 낸다? 2%만. 하나 끼워넣기 했잖아요. 2%짜리를. 그래서 12번의 답 3번. 자, 4번 나왔다. 나왔다. 재산분할. 위자료가 아니에요. 위자료는 표준세율로 가요. 유상. 재산분할 2% 빼요. 왜 빼? 옛날 2% 낸 거니까.
아,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진 걸로 본다고요. 옛날에 2% 냈잖아요. 내니까 빼야죠. 빼고 등기할 때만 취득세 내야죠. 자, 5번도 조심해야 돼요. 5번. 건축물의 이전.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내는 게 표준세율의 이전. 이전인데 중요한 거는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네. 그럼 취득을 빼고 등기만. 가액이 초과되면,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 이러면은 둘 다 표준세율. 가액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는 2% 빼고. 왜 빼? 옛날에 2% 냈잖아요. 건물, 건축물 취득했을 때. 가액이 초과되지 않으니까 2% 빼야죠. 또 2% 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등기만.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한쪽만 낸다. 그럼 가액이 초과된다 그러면 새로운 취득이야. 2% 또 내야 돼. 합쳐서.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초과되는 경우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초과 안 되니까 뭐다 취득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또 취득세 내면 안 되잖아요. 2% 빼야죠. 그러나 등기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몇 번? 3번밖에 없잖아요. 자, 그 다음 13번. 자, 13번으로 들어가죠. 이번에는 자, 지금까지 배운 거를 통합 문제래요.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이라는 설명이 다 오르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같이 물어보네요. 같이 물어본다고요. 1번. 취득가액이 100만 원인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죠? 요건이 뭐다? 50만 원이야. 면세점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요건이 50만 원 이하 가액. 그럼 100만 원은 50만 원 이하를 벗어나죠? 부과한다. 그럼 고치려면 100만 원을 뭘로 고치면 옳은 질문이에요. 50만 원. 자, 그 다음 2번은 틀렸죠? 낮은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 높은 걸로. 높은 세율. 항상 높은 걸로 가셔야 하죠. 자, 답은 3번이네. 뭐를 물어본다? 과세표준 나왔잖아. 국가유상. 국가유상은 객관적이죠? 국가유상은 언제나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연부로 취득하면 언제나 연부금에. 그래서 13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딱 기본에 충실하면 답을 보이잖아요. 자, 4번. 신중축한 후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부속 토지를 취득했네요. 이거 뭔 뜻이에요? 이해예요. 우리가 주택은 세율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원인이 뭐일 때? 원인이 뭐일 때? 유상. 이번에는 유상이 아니라 신중축이에요. 신중축 원시. 신중축할 때는 뭐다? 주택에 대한 세율을 과세하지 않고 땅 산 걸로 봐서 몇 프로를 과세하겠다는 뜻이에요? 4%. 원인이 신중축 전이든 후든 땅 산 걸로 봐요. 그래서 뭐예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틀렸죠?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나 둘 셋으로 가지 않고 땅 산 걸로 봐서 4%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을 적용하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유상 거래를 원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율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아니한다. 땅 산 걸로 봐서 4%로 가겠다는 뜻이네요. 답이 몇 번? 3번. 자, 그 다음 14번. 자, 14번까지 끝내고 쉬어야 돼요. 취득세까지. 신고납부 납세 절차. 신고납부죠? 1. 취득세는 며칠? 60일. 60일 이내 절대 주소지하면 안 돼요. 소재지. 지방세니까. 항상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시군구로 가요. 자, 상속은 조심하자. 상속은 말일. 말일부터 6개월. 그러나 외국은 9개월인데 조심해야 돼요. 외국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하면 틀린 지문이야. 이건 장년다. 둔 경우가 아니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둔 경우하면 뭔 뜻이다. 전부 외국에 주소를 뒀을 때만 9개월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법이 바뀌었죠? 한 사람만이라도 외국에 있다면 9개월로 바뀝니다. 이거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었다?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가 아니라 둔 옆에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둔 경우와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9개월로 간다.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2번밖에 없네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히 틀린 거예요. 자, 3번은 뭐다? 중과세율. 추징세율이죠? 빠르게 30일, 60일, 30일 엔드 가산세 제외. 왜 가산세 제외예요? 여보세요. 좀 저 호흡을 좀 약간은 좀 호응해줘요. 아무리 얘기 안 하더라도 조금은 가르치는 사람 생각해서 왜 가산세는 제외하나요? 왜 제외? 이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죠. 그냥 공제할 때 가산세는 제외 포함하면 안 돼. 그리고 엔드 신고납부. 보통 징수하면 안 돼요. 엔드 신고납부.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등기하려는 경우는 60일 안 쓰죠?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전까지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자가 들어가면 전까지 신고납부.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5번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죠? 매각하면 몇 프로부터? 80%. 이거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중과산세. 네 글자로. 이거 미등기 전매했죠?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고요? 중과산세. 취득세만 붙어요. 미등기 전매했잖아요. 그러니까 매각하면 공원에 뭐를 기억해? 팔각정. 팔각정에서 매 맞네. 그리고 엔드 보통징수. 엔드 신고납부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산세가 붙으면 무조건 지문은 보통징수로 바뀝니다. 고지납부로. 답이 몇 번밖에 없다고요? 2번. 잠시 쉬었다 하죠. 그래서 딱 문제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취득세 전반적인 거를 딱 정리한 거예요. 취득세. 자, 쉬었다 하죠.